모두가 기다리는 빅매치 1대1 디스패시입니다. 미친 짐승 새끼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좆밥 새끼 잡고 울버매치 야옷 잡아도 태형 있다 김정은 동지 와꾸 생긴 건 미용실 아줌마 얼굴부터가 이 새끼는 그냥 존나게 바구석 딸잡이 둘 좀 사이 좀 떼놔주세요. 진짜 주먹 얻어갈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로 싸우라 그랬으면 전 안 했어요. 핫6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4,000만원의 상금 그리고 음원 뮤직비디오와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자, 방구석 래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본선 2라운드까지 오신 모든 플레이어분들 진심으로 축하 환영합니다. 다음 대결은 디스배트예요. 디스배틀. 와, 그렇지. 이 타이밍엔 디스배틀이 한번 나올 때가 됐지. 이제 마장 뜨는 거죠. 좋다.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두 명의 플레이어가 1대1로 겨루게 되는 배팅 게임이 되겠습니다. 게임을 하고 나서 가지고 있는 총 배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6명이 탈락하는 겁니다. 와, 6명 탈락. 1위부터 순서대로 8명이 상대방을 하나 지목해서 그 상대를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위 오클라우카. 1위로 딱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11등인 거 보고 진짜로 열 많이 받았어요. 가만 안 둘 거예요 다. 꼴찌죠. 16위 트릴라갱 110만원. 저 fucking 꼴찌, 개 병신 같은 꼴찌. 내 돈 110만원. 너무 괴롭고 그 이 상황이 너무 싫어요. 누가 날 고르더라도 우선 그 사람은 취재 발표하겠다. 배팅 머니를 제일 많이 획득한 오클라우카. 앞으로 생각해놓은 상대가 있나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돈 많으신 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키밤 형님, 키밤 형님 이거 같이 하면 우와. 높은 사람들끼리 안전하게 가나 보다 이러고 걱정인가? 940만 원 싸우면? 형님, 케이팝 합시다. 1등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지목해서 하셨었어야 되는데 약간 실수를 하시지 않았나. 네. 자, 우리 두 번째 랭킹 2위를 달리고 있는 다이노티. 다이노티, 생각해놓은 상대 선수가 있나? 아, 지금 막 생각 정했습니다. 자, 상대를 지목해. 너 나와. 사실 잘 기억 안 나는 분들이랑 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랑이야 재밌을까? 다이노티 형도 옛날부터 알아서 깔 거 맞거든요. 온도에서 나갔다 왔는데 뭐 먹던데 아무것도. 누가 와도 저는 상관없어요. 썹 형님 나와요. 썹 형님 나와요. 썹 나와. 자, 썹을 지목한 이유? 할 거면은 그래도 제일 세 보이는 사람 먼저 떨어뜨리고 가는 게. 이게 힙합이거든요 요즘. 전 5점 드리겠습니다. 탑3 안에 들어. 디스배틀에서 만났으면 난 졌을 것 같아요. 박형님 저를 뽑으셨는데 때리진 않고. 네, 감사합니다. 집에 이제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우. 집만 잘 가면 됩니다. 졌다고 사람 때리고 그러지만 말아주세요. 싸움은 못해요. 자비는 없이 깨끗하게 밟아드릴게요. 일어나지 못하게. 키도 작잖아요.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여가지고. 다음 키미 기린맨 앞으로. 예스. 지목 상대 트릴라갱. 컴온. 감사합니다. 트릴라갱을 지목한 이유가 있나? 그냥 촛밥이라서 지목했습니다. 촛밥이라서 지목했습니다. 우와. 네가 랩을 잘해서 7등에 있는 게 아니야. 먼저 해서 7등에 있는 거야. 족밥? 사람은 족밥이란 말을 처음 들어봐서 자, 좀 놔주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족밥의 티가 나는 거죠. 킹받아. 킹받아. 우리 짐승이 사람을 잡으려고 제가 도축해드릴게요. Hey, fucking get in. 네, 아케브요? 그 긴 목 잘라드리겠습니다.
너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자라. 잘 재워 보내줄게. 안녕. 오, 진짜 죽었어. 누구야? 자, 다음 타쿠아 앞으로 왈로 앞으로. 속으로 생각했던 지목 상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설마 저런 강자가 나랑 붙으려고 하진 않겠지? 나는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분은 누구를 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를 할까 고민 중인데 엄청 쟁쟁하다. 쟤랑은 안 붙었으면 좋겠다. 제가 솔직히 타쿠아한테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 네가 붐뱁킹이면 얼마나 붐뱁 잘하는지 보자. 타쿠아님, 붐뱁킹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던데 붐뱁킹은 접니다.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네. 오케이. 너 나와! 어나더 레벨 핫식스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지금 디스벨 하러 가는 중인데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가사만 안 까먹고 잘 정말 잘생겼다는데 정말 내 얼굴에 빈틈이란 건 없구만. 오늘 또 어떤 전쟁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아주 박살을 내겠습니다. 꽃이러 간다. 난 출근, 넌 퇴근. 4천만 원, 렛츠고. 파이팅. 자, 어나더 레벨 핫식스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안녕하세요. 마스터이자 진행자 원선입니다. 자, 랩 실력을 금액으로 책정했던 잔인한 첫 데스백 결과 16명의 플레이어가 생존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을 소개하기 전에 방구석 래퍼와 함께할 힙합신의 베테랑들, 갬블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갬블러, 쇼미더머니 시즌 여섯 번째 우승자이자 유니크한 울림 행주! 자, 두 번째 갬블러입니다. 독보적인 음색에 영혼이 담긴 보컬 쿤타! 이제 굽어가는 등에 목줄을 올려라. 딱 10년 만조 예술 가닥에 내 무덤은 내가 파. 담배나 내놔봐. 이어서 세 번째 갬블러 소개 들어갑니다. 영원한 랩 지니어스 산이! 야, 생동물 손가락 뗐다 물어 늦게 뼈까지 세비지 더 안 지져 벌 길게 말하니 걸비지.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을 모셔보겠습니다. 16명의 플레이어들 나와주세요. 예. 예. 자, 모두가 기다리는 빅매치 방구석 래퍼. 이번 배틀은 1대1 디스배시입니다. 상대방을 진짜 죽여버려야겠다. 무조건 이긴다. 여기서 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본 대결에 앞서 디스벳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사전에 배팅 금액을 작성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플레이어들이 작성한 금액을 오픈 발표하게 되고 두 플레이어의 배팅 중 더 큰 금액이 최종 배팅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무대가 끝나면 두 플레이어는 갬블러들의 배팅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관객 평가단도 배팅에 참여하게 됩니다. 갬블러는 각각 20점씩, 관객 평가단은 한 무대당 40점씩 배팅할 수 있게 됩니다. 대결은 배팅칩을 합산한 결과로 승자를 결정하고 승자는 배팅금 전액을 획득합니다. 진짜 라스베가스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밌겠다. 여기서 중요한 스페셜 룰, 어느 한 플레이어라도 올인을 적은 플레이어가 있으면 두 플레이어 모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와, 오케이. 올인은 상대방의 머니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지만 반대로 패배 시 랩머니를 전부 뺏기고 빵원으로 탈락하게 되는 양날의 검입니다.
모든 대결이 종료되면 랩머니를 모두 잃은 플레이어를 포함해 랩머니가 적은 하위권 6명이 탈락합니다. 탈락자의 돈은 최종 1위를 한 플레이어 혼자 독식하게 됩니다. 상대의 랩머니를 뺏어야만 생존하는 전략 싸움 끝에 살아남은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방구석 래퍼 1대1 디스벳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지목 시점부터 기싸움이 팽팽했어요. 이 팀 기린맨과 트릴라갱 기린맨. 오 쉣. 아 근데 기린맨이 트릴라갱을 족밥이라면서 지목했다면서요. 트릴라갱을 지목한 이유가 있나? 그냥 족밥이라서 지목했습니다. 저번 1차 때 하는 모습을 봤는데 가볍다. 이건 실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저도 실력으로 꼴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은 실력이야. The fucking fake MC. 오 졸라갱이다. 두 플레이어는 과연 어떻게 배팅을 했을지 기린맨 키미의 배팅 금액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올인 나왔습니다. 틸락갱은 얼마를 적어냈는지? 틸락갱도 올인 적어냈습니다. 난 갈 데가 없어! 뒤가 없어! 첫판부터 지금 굉장히 셉니다. 자, 두 분 배팅 금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조회수 끌어올 거면 왜 이런 애매한 유튜버를 부르셨는가. 차라리 최고기형을 살리지.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무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으시네요. 오케이, 첫 번째 디스벳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렛츠고! 오, 재밌겠다. 그럼 지면은 개 10족밥이 되는 거잖아. 네. 지면은 개 10족밥 되는 거. 이 새끼 멘탈 부셔가지고 저 300만원 내가 다 가져가야겠다. 넌 이미 죽었어. 초원으로 돌아가렴. 시체로. 얼른 유튜브 교체해주세요. 비트 주세요. 예. 전화 왔어. 아빠. 어. 할머니가 틀랄라 갱이랑 놀지 말래. 왜? 틀랄라 갱이 유튜브 보고 랩하면 하율 인생 말아먹는다. 말아먹어. That's right. 어. 우리 엄마가 너랑은 친하게 지내지 말래요. 내 조카 하유리가 네 유튜브 보지 않길 바래요. 너 거 보고 랩 거지같이 할까봐서 겁이 난대. 여우 얘 보고 노가다 판으로 간 친구야. 내가 대신 미안해요. 조팝 나온 펑펑 트릴라 머리 짜파게티 볶음 눈빛 싸움 할 때부터 머리꼬리 내려 숨을 참는 중 119에 전화 걸어 닥터백 행님 전화번호 홈골라나 샴푸값 정도는 얻어 쫄아갖고 8마디 뱉고서 도망친 트릴라 패자 부활정 갔어야 할 트릴라 거기서 집에 갔어야 할 트릴라 방구석 궁합이 워우 트릴라 패자 부활정 갔어야 할 트릴라 너는 계속 그냥 방구석 트릴라 내가 누구와 던지 간에 너는 그냥 집 트릴라 너 랩해도 애매해 유튜브 해도 애매해 좋긴 이진 애매해 방구석 안 애매해 작가님이 인터뷰 때 그러던데 너 쇼미트처럼 리액션만 따라고 불렀대 근데 나 때문에 이번에 얼굴 좀 나오겠네 곧 나의 집에 달아도 여러분 얘가 시니컬한 래퍼 싫어한대요 자와디처럼 근데 너 기린 뒷발 쳐맞고 집에 자와디처럼 대자보 식구들 얘가 그랬어요 필요해 키보드 어택 해시태그 트릴라 해시태그 신바 해시태그 키보드 어택 여러분 얘가 시니컬한 래퍼 싫어한대요 자와디처럼 근데 너 기린 뒷발 쳐맞고 집에 시니컬 자와디처럼 대자보 식구들 얘가 그랬어요 필요해 키보드 어택 해시태그 트릴라 해시태그 신바 해시태그 키보드 어택 오케이 바로 하면 되나요? 들어와. 지금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이 새끼 뭐라는지 들었어요? 아니요. 이 새끼 누군지는 아세요?
이게 보시면은 기린맨이래. 기린맨. 미친 짐승 새끼는 몽둥이가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려와. 저는 원래 이제 가축과 같은 레벨에서 안 노는데 딱 오늘 한번 놀아드릴게요. 말 졸라 잘한다 진짜. What the fuck is that? Whoa! 완전 동물 왕국이야 지금. 네, 디트 주세요. 우와! 성대모사 한 거야? 오, 똑같아. 오. 하면서 꽃은 1cm래 맨 기린의 가다선다고 고수가 길어지는 건 아니야 맨 네 가슴 fucking fake 탈처럼 모든 게 가짜 투성이 김권혁 누구야 이 새낀가 죽동 덩어리 우통 까고 기린 탔어 갈대로 갔어 최후의 발악 환상했던 그 쇼 네 엄마도 널 절대 못 알아봐 일단은 씨발 생긴 거봐 누가 더 방구석 어울림 얼굴부터가 이 새낀 그냥 존나게 방구석 딸잡이 얼굴부터가 이 새낀 그냥 존나게 방구석 딸잡이 기린의 그림은 방구석 탈출 그림이지만 세상이 그린 기린의 그림은 30살 김익춘 래퍼 저기 저 김익킹 다카도 구리지 니 기믹 어떻게 염타 피처링 바꿔도 방구석이니 내가 너였어도 나는 내가 싫어 알아 자살 마려워지는 실력 딱 1초라도 너가 되면 빠져 한강 친구야 자살 예방 번호 13953 bitch bitch 찢었다 안 찢어지네요 안 찢어져 잘 만들었네 와 에너지가 트릴라갱 미쳤다 이 갈았네 트릴라 형 총 맞고 쓰러졌을 때 이미 게임 끝났다 저 형이 이기겠다 가사가 주로 골반 아래에 많이 머물러 있고 남성 생식기관이라든지 그냥 웃기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싸울 땐 진심이구나 자 관객 평가단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플레이어의 배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팅해 자 행주 첫 번째 대결 어땠습니까? 디스배틀의 묘미를 시작부터 보여준 것 같아요 원래 성공하면서 긴장을 해야 되는데 트릴라갱은 이거 내 타임이다 라는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타임이 오니까 완전 찢어놓더라고요 와 보는 내내 저희가 졸라 신났어요 저번 미션 때 꼴찌했던 거 오늘 분위기 턴업 시킨 걸로 약간 만회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기린맨은 다 좋았는데 가사가 안 들리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막 잘 듣다가 나도 그냥 루즈해지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디스배틀 때는 1차원적인 게 짱이에요 맞아요 그 꽂혀야 돼 사실 꽂추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런 게 약간 꽂히거든요 트릴라갱이 진짜 말도 안 되게 1차원이에요 이거 거의 초딩 수준의 디스거든요 가사를 보니까 이게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가사가 기린맨이 좀 많아가지고 잘 들리는 거는 트릴라갱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릴라갱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걔 족밥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걔 족밥한테 발린 개 씹 족밥이 됐어요 오 마이 갓 저번 미션 때는 저만 봤잖아요 왜 최유아인 거예요? 저번엔 개 족밥이었어요 인정하죠? 맞습니다! 근데 미션 한 번만에 완전 각성한 것 같아요 졸라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무대를 시작부터 보여주네요 두 분한테 박수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관객평가단의 배팅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자 트릴라갱 그럼 몇 점이나 획득했을지 총 40점 중에서 36표를 득점했습니다 야! 반대로 기린맨은 4점으로 현재 트릴라갱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럼 갬블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배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케이! 다 파란색 첫 번째 우승자는 96점을 획득한 트릴라갱!
멋있다. 자, 이번 대결은 올인 배팅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트릴락갱이 기린맨의 웬머니를 모두 뺏어왔습니다. 아쉽게도 패한 기린맨은 웬머니 빵원이 되어 탈락 확정입니다. 어떻게 기린맨 결과에 승복하십니까? 우선 결과에 당연히 승복하고요. 이 친구가 퍼포먼스적으로도 너무 준비를 잘해서 제 흐름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면서도 아 이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느끼면 다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역시나였군요. 트릴락갱은 뭐 이런 결과를 예상을 했어요? 네. 좆밥.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린맨 플레이어는 가방을 반납하고 떠나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린맨 수고했어요. 기린맨 수고했습니다. 정말 올인한 건 후회가 없어요. 구차하게 제가 여기서 올인을 안 했었으면 후회 더 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첫 촬영부터 너무 재밌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걸 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기린맨이 아니라 키미로 돌아올 테니까 키미의 음악은 좀 들어주세요. 피스. 누가 좆밥! 꼴찌에서 4등을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저 스스로를 딱 그 느낌밖에 없어요. 그래 이게 나야. 다들 나를 정말 개찜 따로 알았을 텐데 아니 어따 대고 누가 누구한테 꼴찌라고. 기린맨 꼴라요. 어나더 레벨 핫식스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